스마트폰 사용으로 심해지는 일자목과 거북목. 일자목과 거북목에 좋은 테이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자목 테이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요즘은 남녀노소 모두가 스마트폰을 일상생활하면서 일자목과 거북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테이핑을 통해서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개를 완전하게 숙인 상태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에서 테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. 위쪽에 붙이신 후에 살짝 늘려서 테이프를 머리 방향 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간단한 테이핑 하나로 앞쪽으로 쏠리는 목을 예방할 수 있는 일자목 예방 테이핑이었습니다. 고개를 숙인 상태로 가장 튀어나온 뼈에서 테이핑을 시작합니다. 테이프를 머리 방향 쪽으로 살짝 늘려서 붙입니다. 일자목 테이핑으로 일자목과 거북목을 방지하세요.